이제는 익숙해진 클라우드 펀딩은 그 인기가 여전합니다. 홍수처럼 쏟아지는 프로젝트 속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두 곳의 인기 프로젝트 탑3를 정리해봅니다. 스마트터치 홍재식 기자입니다. 먼저 킥스타터에서 런칭 사흘 만에 목표액에 닿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스마트워치 틱웨어입니다. 틱웨어 워치2는 구글과 연계된 중국 머브보이사의 출시 상품으로 최저 $99부터 참여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진 슈퍼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슈퍼북은 랩탑 형태로 내 스마트폰과 연결돼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랩탑 화면 크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작은 화면이라는 제한성 때문인지 스마트폰의 모든 앱과 기능을 랩탑처럼 사용한다는 점이 크게 어필하는 모습입니다. 프로젝트 출시 일주일이 지난 현재 101만 달러를 넘는 모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앤드로 미움의 슈퍼북은 역시 $99부터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킥스타터에서는 베이글랩스의 디지털 줄자 베이글도 눈에 띕니다. 특히 이 베이글랩스는 뉴폴 비치에 있는 한인 업체로 친절하게 우리말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인디고고에서는 먼저 주인을 따라다니는 캐리어 코아 로봇에 관심이 높습니다. 힘들게 끌 필요 없는 세계 첫 무인 자동 여행 가방으로 스마트 기기 충전 기능에 스마트워치를 통한 락 시스템 등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비주얼 음악 레이저 기기인 레이저 닥스입니다. 음악 비트에 맞춰 변형되는 레이저 비주얼 기기로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.